안녕하세요, 들깨 아줌마. 오늘은 제가 요거를 가져왔는데요. 이게 뭐냐면 머위예요. 전에 그 손바닥만큼 작은 머위 순으로 이제 나물무침을 조물조물 먹었었는데, 자, 이렇게 머위대가 엄청나게 튼실하게 커지면 요거를 이제 머위대를 먹을 수가 있어요. 머위대는 이 줄기를 말하는데, 일명 고구마 순 줄기 아시죠? 고구마 줄기처럼 이 잎을 제 얼굴보다도 큰 머위대. 그래야 이 줄기가 튼실하겠지요? 이렇게 끊어서, 자, 이 머위 줄기를, 머위대를 이제 이렇게 줄기를 까면 쉽게 벗겨지는데요. 이렇게 생으로 이 줄기를 벗기는 게 아니라 살짝 데친 다음에 껍질을 벗기면 수월하게 껍질이 까질 수 있다고 하네요. 저도 사실 이 머위대를 들깨 끓여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 먹는 것만 먹어보고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, 오늘은 머위대를 끊어다가 한번 들깨 가루 넣고 조물조물 한번 맛있게 무쳐 먹어볼게요. 이렇게 머위대는 시골에서는 흔하게 뭐 들판이나 이런 밭두렁에 이런 데 유기농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이 머위의 효능 또한 되게 좋대요. 칼슘이 풍부해 가지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,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다 보니까 다이어트, 변비 예방, 또 요즘에 치매 예방에도 향암 효과가 있어서 또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이 머위대 안 먹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. 시골에서는 이렇게 공짜로 먹을 것이 풍부하답니다. 자, 제가 머위대 꺾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따라오세요. 자, 풀이 많아서 이 머위대를 잘 넘어지지 않게 잘 찾아야 되겠지요. 자, 발견! 엄청나게 튼실한, 오! 물에 빠졌어요. 오, 보라! 이렇게 숲이 우거지다 보니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아서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머위대 발견! 와, 엄청 크네요. 제 손바닥보다 더 크고, 자, 이만큼 큰 머위대 발견!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끊으면 되는 것 같아요. 또, 아, 봄이라 꽃들도 야생화 너무 이쁘지요? 자, 여기도 있네요. 이왕이면 실한 놈으로 제가 따다든 이렇게 해서 또, 이야. 자, 시골에선 이렇게 식재료로 풍부하네요. 자, 여기 또 이렇게 똑똑똑 끊어서 머위대가 실한 거 보니까 몇 개만 끊어도 한 끼 먹기에는 뚝딱 밥상으로 반찬으로 손색 없을 것 같아요. 우와, 여기도 많아요. 자, 여기도 머위대, 여기다. 금방 5분 동안 뚝딱뚝딱 끊었더니 이렇게 한아름 한 두 끼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온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머위 꽃다발 만든 여자랍니다. 행복하세요. 머위 꽃 같죠?